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D 프린터로 세상에 없는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캐릭터나 이런 거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거에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주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준비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특정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3D 스캐너 시장인데. 이런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캐릭터를 만들려면은 예전에는 이거를 설계를 할줄 아는 모델링을 할줄 아는 숙련된 지브러시나 뭐 그런 뭐 마야나 그런 걸할줄 아시는 분이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점을 땡겨서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얼굴 하나 만드는데도 하나 25만 원? 30만 원 정도, 뭐 50만 원, 뭐 가격 뭐 100만 원막 잘하시는 분은 막 200만 원, 굉장히 가격도 비쌌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문제는 만들어도 이렇게 약간 좀 닮았다 안 닮았다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있었고 뭐사그 휴대폰으로 360도 찍어서 그거를 3D로 만드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 다양한 기술도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스캐너 360도로 도는 스캐너 이제를 이용을 해서 이런 피규어를 만들었었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사용은 가능하긴 하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3D 스캔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고 근데 저 같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진 한 장만 주시면 본인의 사진 한 장만 주시면 그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걸 주시면 저는 이거를 완벽하게 구현해 낼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할수 있는지 지금부터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이 캐릭터가 있죠. 제가 이거 받은 이게 제가 그때 받았던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이제 인공지능에 돌려서 이게 지금 너무 픽셀이고 이거를 그냥 3D화 시키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노 바나나에다가 넣고 어느 정도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노 바나나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나노 바나나를 가지고 왔고요. 이 나노 바나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노 바나나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바나나는 그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나노 바나나가 무엇인지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포토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이게 명령을 해갖고 이제 편집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주면 여기서 이미지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제 나노 바나나 기능이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림을 주고 이 그림을 어떻게 한번 변경해 봐. 그러면은 쉽게 이거를 할수 있죠. 쉽게 이거를 편집을 한다고 할까요? 포토샵에서 예전에는 하나하나 했었지만 이제 이거를 저희가 글로 텍스트로 이렇게 수정해 줘 하면은 이게 딱 수정이 되는 거죠. 한번 지금 이거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이미지를 제가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copy and paste 할까요? 여기서 이걸 캡처를 할게요. 캡처를 하고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페이스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화면을 이렇게 캡처를 하고 가능하면은 다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노 바나나로 가서 카피해서 컨트롤 V 해주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 이미지를 전부 이미지를 좀 더 깨끗한 이미지로 다시 그려줘. 그러면은 지금 계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죠. 이제 3D 이거를 이제 3D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3D로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뭐 트라이포드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메쉬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볼게요. 메쉬 AI라는 거를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에서 작업 공간 여기 맨 위쪽에 여기 지금 마우스 제가 보이시죠?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 여기서 이미지 생성 모델. 텍스트를 이미지를 생성 모델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아까 그 이미지를 불러온 거를 여기서 이미지를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해주고 생성시킵니다. 생성시키면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제 생각에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한 1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100% 다 됐네요. 이제 이걸 여기 이쪽 보이시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이거를 다시 여기에 이제 색깔을 입혀야 되거든요. 색깔을 입히려면은 여기 텍스처로 가서 텍스처에서 요거를 다시 텍스처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색깔이 입혀지게 돼요. 지금 10% 정도 완료가 됐고요. 정리가 됐네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만들어졌죠? 너무 이쁘게 귀엽게 잘 나왔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다운로드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요 버튼 요걸 누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OBJ로 되어 있네요. 근데 보통 디폴트가 GLB라는 이걸로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OBJ로 반드시 받으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후에 저는 이런 식으로 ZBrush에서 다시 불러들여 왔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출력 후에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이미지를 만드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미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나노바나나와 3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3D를 만드신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출력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동영상이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흥미로운 사진, 사연이 있는 사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첨을 해서 그 중에 한 분을 무료로 제품을 만들어 드리고 그 제품을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준이었습니다.